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사모님. 예.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은혜와 재석은 결혼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내 집도 장만하고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부부였다. 그런데 사모님 정말 맛있어요. 어쩜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으세요? 가증스러운 것.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두 분 동갑 맞아요? 사모님이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내 남편이랑 너랑 바람피냐 이거사? 아니에요. 뭘요. 전화 좀 해야겠네. 아유, 맥주가 떨어졌네. 가서 좀 사와야겠다.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는 것이었다. 두 달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모른 채 지냈을 생각을 하니 은혜는 끔찍하기만 했다. 여보, 나 오늘 야근이라 늦게 들어갈 거야. 낮잠만 들어가면 깜짝 놀라겠지? 야, 들려, 들려. 잘 부리지 말고. 거울아, 리스트를 보여주지. 남편은 야근을 핑계로 여직원과 미래를 즐겼던 것이다. 야근을 했더니 정말 피곤하네. 피곤하겠지. 그렇게 뛰고 난리를 쳤는데. 당신 골뱅이 무침 먹었지? 어우, 냄새. 믿었던 남편의 대신에 은혜는 칠했다. 저 인간을 어떻게 잡아야지.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났지. 이혼해버려. 누구 좋으라고 곱게 이혼해줘. 바람피는 것들은 다 콩밥 먹여야 돼. 현장을 덮쳐서 간통죄로 쳐넣어. 간통죄?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해 복수할 마음에 은혜는 물증 확보를 위한 미행에 나섰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은혜의 지리한 추적은 계속됐다. 누구? 둘이 같이 있는 현장 사진을 찍는데 그런데 이것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백을 받으면 또 모를까. 자백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이었지만 은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포기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 좋아하는
나는 골뱅이 무침했어. 어서 먹어. 고마워. 당신도 좀 먹어. 맛있어? 잠깐만. 근데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아, 그만하라니까. 알았어. 골뱅이 쫄깃쫄깃하니 맛있지? 바람 폈지? 아니? 에이씨, 딱이면 척이지. 폈지. 거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홀가분하고 좋잖아.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그리고 다시는 의심하면 안 돼. 알았어. 오케이. 이 인간 잡아가세요. 여기 증거 있어요, 증거. 여기 바람 폈다고 잡혀 폈다니까. 아, 당신 이러는 게 어딨어? 다시 이러려고 내 자백서 받아낸 거야? 어. 아, 치사해, 치사해. 아, 다시 이 얘기 꺼내지 않기로 했잖아. 너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인간아. 아, 빨리 잡아요. 여기 자백 폈다니까요. 아, 이거 뭐예요? 뭐라고요? 용서해준다고 해서 쓴 자백서라고요. 그렇게 누가 바람 피래? 바람 피래, 인간아? 이건 정당하지 못해요. 유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의사 여직원과 바람피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주부 김은혜. 그녀는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용서해준다는 조건으로 받아낸 자백서를 간통의 증거로 경찰서에 제출하는데, 이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까? 솔로몬의 선택! 오! 간통죄가 아니다 그랬고. 그 친고죄라고 해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 고소를 하려면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라고 봐야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라고 보더라도 남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아마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백하지 않는다면 기껏 있는 게 지금 간접 증거로서 사진하고 뭐 고백서 하나 있는데, 이거는 네. 내가 아내가 하도 뭐 용서해준다 해서 내가 그럼 사실은 바람 안 피웠는데 그냥 하나 써줬다고 썼다. 진술을 한다면은 네. 증거 불충분으로 거의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자백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강제로 자백을 시켰다든지 속여서 자백을 받아냈다든지 그 자백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백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충분히 사실의 근거에서 그 아내 요청에 의해서 써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자백의 효력이 인정될 것 같고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간통죄가 성립을 하더라도 네. 아내가 용서를 해주면 법적으로도 처벌을 못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써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의 용서가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용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법적으로 그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용서가 되려면 그 이 부인이 그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고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혼인 생활을 계속 할 의도로 아주 용서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 진실한 어떤 용서의 의사가 제대로 표현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용서해 줄 테니까 자백하라 이렇게 말한 것만 가지고는 용서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각서 있잖아요. 부부들 간의 그 각서는 한번 쓰면 안 됩니다. 자인서라 그거 써준 효력이, 거야? 효력이 있어요? 그게 혼인 중에는 그게 언제든지 그 각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혼인이 파탄돼 가서 재판할 때 이혼 청구할 때는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앞으로 뭐 술 한 번 더 마시면은 뭐 내 재산 다 죽였다. 그렇게 만약에 썼다. 썼다. 예. 앞으로 내가 술 한 번만 더 먹으면 개가 되겠다. 그러고 그 남자 술 먹지 마 집에 돌아오면서 멍멍하면 되겠다. 남편분들 절대 쓰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 최종 결론. 용서를 전제로 한 자백이라도 그 용서가 진심이 아니라면 증거로 인정된다. 따라서 간통죄가 성립한다.